오늘 저녁은 종로 3가로 나가보겠습니다. 35도에 걷기 좋은 날씨네요. 땀 좀 흘리며 찾아온 곳은 50년 정통의 남도 음식 전문점 목포집입니다. 내부는 홀도 있지만 대부분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행도 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인당 정해진 금액의 상차림 메뉴로 주문했는데 선호하는 메뉴가 있다면 단품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기본 반찬이 정말 맛있습니다. 남도 음식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특히 황태채 무침은 반찬이 아니라 안주로도 훌륭하다는. 일단 빠르게 속도감 있게 소맥 한잔 해야죠. 메밀 전병인가요? 메뉴판에는 호족 전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짠맛과 매콤함이 소맥을 부르네요. 이건 수육인데 고기를 어떻게 삶았는지 부드럽고 쫄깃하네요. 새우젓을 살짝 올리면 조건반사 동작으로 소주잔에 손이 가네요. 6번 낙지 데침입니다. 낙지도 데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야들야들 보들보들하다는. 목포집의 점심 시그니처 메뉴 떡갈비, 미니 떡갈비입니다. 떡갈비 맛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소주 몇 잔 들어갑니다. 이건 서울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메뉴 홍어 무침입니다. 코와 입을 찌르는 특유의 향이 매우 강하지만 양념과 어우러져 계속 젓가락질 하게 된다는. 연포탕이 나오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코스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목포집 연포탕은 가장 먹기 좋은 상태로 끓여서 나옵니다. 역시 최고네요. 생선 구이도 나옵니다. 고등어인 것 같다는. 반이 잘 되어 있네요. 마지막은 탄수화물을 채워주시네요. 적당한 양의 밥과 된장찌개로 오늘의 추억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